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마녀와 20년의 인연을 자랑하는 야, 배우... 나이 나와. 하지 마. 배우 이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세윤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네. 제가 메이크업을 맞아요. 해가지고 오래된 사이라서 나이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야. 20년이 된 거 치고는 어린 편인데 네. 일찍 데뷔를 해서 근데 얼굴에 비하면 나이가 있어요. 이세윤 한번 떠오르는 게 어려 보여서 동안 메이크업을 하자. 좋아요. 그 유명한 그 남이꼬 야행시 때 남이꼬 할 때는 맨날 라인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린애가 라인을 그러니까 막 그게 맨날 그게 시대를 앞서간 거라니까 그건 인정 그게 그렇게 내가 막 15년 20년을 앞서간 그 메이크업 그 스타일 꼬리 땡겨 올리기 라인 하면서 내가 많이 늘었잖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잘해 요즘에. 자연스럽고 눈 동그랗게 보이면서 라인 땡겨 올리기.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메이크업을 할 거는 요거 신상인데 이뻐.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번. 나 이거 원래 좋아해. 아 이거 있어요? 페리페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저는 립을 엄청 사랑하죠. 페리페라 하면 원래 립이었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눈썹 그려드릴게요. 엄청 이쁘다. 또 동화 메이크업 할 때는 보통 눈썹을 밝고 두껍게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그치, 자연스럽게 도톰하게. 지금 이건 에보니 펜슬이에요. 에보니 펜슬로 결만 좀 맞춰서. 아니, 근데 눈썹만 그려도 벌써 한 3살은 어려졌어, 이미. 내가 눈썹이 좀 짧잖아. 눈썹이 좀 짧거든요, 제가. 그 눈썹을 기르면 눈썹 약간 저는 퍼지는 눈썹이에요. 지가 지금 얼었다면 되는 거야. 아니, 언니가 하는 거지. 아니, 저는 진짜로 눈썹이 약간 퍼지는 눈썹이고 제가 눈썹이 원래 되게 진해요. 그래서 갈색으로 염색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눈썹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약간 그 밝은 브라운으로 전체를 베이스를 칠해주고 에보니로 마치 숱이 많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심각하게 예전에 눈썹 문신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안 했어? 아니 언니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이게 문신을 요즘은 되게 예쁘게 잘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해서 오는 사람들 보면 막 그레이 진하게 맞아. 남색으로 막, 변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메이크업 하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촌스럽고 그리고 진하게 이렇게 막 요즘에는 이게 한올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메꾸기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래? 말려야 했어요. 할까? 눈썹? 얘 또 좀 무서워. 일단 이제 나 기다려봐봐. 그 내가 먼저 하고 알았어. 괜찮으면 그래. 네. 근데 또 언니가 그때 저한테 이제 배우들은 이제 배우나 모델들은 컨셉에 따라서 눈썹을 밀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맞아. 하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진짜 안 했거든요. 뭐든 못하게 딴 말 안 해? 아니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눈썹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 그것도? 맞아. 근데 나는 사실은 그거에는 동의해. 배우들은 아무래도 배우나 모델들은 컨셉에 따라서 눈썹 모양에 따라서 또 인상이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문신보다는 그래도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는 게 난 더 맞다고 생각해. 그치. 지금 뭐 했냐면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디얼 누드인데 이렇게 밝은 섀도우로 눈 전체를 한번 눈 두덩이를 펴발라줬어요. 이렇게 되게 밝은 요거 되게 예쁘다. 펄이에요? 이건 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봐도 펄 없죠? 네네네. 다 펄이 없는 살구색 섀도우라. 아, 이런 거 되게 데일리하게 많이 쓰는 색깔인데요. 얘 한 가지로 다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살구빛이 좀 더 들어간 살구빛인데 좀 더 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 봄이다. 이렇게 펄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펄 보이나? 네네네. 화사해요. 완전 봄이에요.
야, 너 지금 홈쇼핑 하더니 이거 홈쇼핑 멘트 아니냐? 얘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할 거예요. 근데 섀도우는 진짜 한국 거가 좋은 것 같긴 해. 되게 컬러감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쓸 수 있도록 잘 나오더라고. 브러쉬는 피카소 239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피카소가 좋은가 봐요. 항상 샵에 피카소 브러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샵에 왜 피카소가 많냐면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많긴 해요. 브러쉬 많은데 피카소 사장님이 친해요? 친하기도 한데 옛날부터 사실은 그 방문 판매라고 방판이라고 해서 우리 저희 메이크업 시작할 때 저 스텝 때부터 항상 브러쉬를 들고 샵에 다니면서 판매도 하시고 또 이게 브러쉬가 짧게 망가지잖아? 그럼 쿨하게 바로 바꿔주셔. 그냥 새 걸로 뭐 그러기도 하셨고 신상 나오면 선물도 주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본 게 20년이 넘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다른 브랜드들은 브러쉬가 이제 시작을 했어. 시작도 했고 나온 지 몇 년 안 되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지만 피카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어. 결론은 친해서 그런 거잖아. 좋아 좋기도 오래 맞아, 있으니까 맞아. 좋겠지. 아니 근데 제품이 좋아서 전문가들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게 티가 나 이렇게 되게 오래된 나나 경미 원장 알지? 경미 같은 애들은 피카소가 많아 올해에서. 근데 이렇게 시호나 정민이 이제 다 시작한 애들은 올리브영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여보시고 이렇게 같은 컬러로 언더까지 가볍게. 요거 데일리에도 좋아요. 그냥 하나만 발라도 되고 사실 드라마 할 땐 이렇게만 바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여기서 조금 더 음영이 아까 요 컬러죠. 가운데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쌍꺼풀 라인부터 다시 한번 색감을 주면서 뒷부분까지 음영 주듯이 펴발라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색감이 더 진해져요. 언더도 한번 같이 뒷부분만.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서도 내가 쓰는데 나 맨날 쓰는 거야. 똥 들고 나서 괜찮은 거지? 이거 저 그 토니 몰리 백젤 아이라이너 02 브라운 솔직히 나 되게 좋아해서 맨날 써서 맨날 있다? 광고도 아니고 야 이게 우리 그 한 1년째 계속 나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거 같아. 나도 이거 집에 몇 개씩 갖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또렷해졌죠? 꽃 끝에를 잘 올려서 하는데 이 뜬 상태에서 끝을 올리듯이 이게 포인트 아닌가요? 이거 눈 뜨고 그리기 때 힘들고 눈 뜨고 있는 게 힘들어요. 이 세인이 메이크업 특징인데 네, 눈 뜨고 있어야 돼요. 뜬 상태에서 약간 올라가듯이 이게 좀 과할 만큼 옆으로 빼줘야 속눈썹 붙였을 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눈 감으면 과해 보이는데 뜨면 괜찮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끝을 거의 많이 안 빼고 화보나 뭐 예능이나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 너 드라마 할 때도 진짜? 많이 빼잖아. 요즘에 많이 안 빼요. 역할이 화려한 건 빼죠. 그리고 저는 또 앞에 목숨 걸잖아요. 앞에를 약간 굴려요. 네. 눈 앞머리를 좀 굴려서 동그랗게. 땡그레 보이는 걸 좋아해. 그래야 어려 보인다고. 제가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약간 말리는 눈이거든요. 밑으로 보시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굴려요. 그리고 세니처럼 살짝 겹겹이해서 많이 가라앉는 분들은 이렇게 좀 굴려서 눈 모양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감아도 그렇게 티 안 나요. 이게 오랫동안 같이 오래 해가지고 요령이 있어. 적당히 이 정도 했을 때 티 안 나고 이 정도 했을 때 티 나는. 눈이 눈 앞을 약간 동그랗게 해주면 좀 어려 보인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해요. 그치. 지금 라인이 사실 두께가 막 두껍거나 이게 막 엄청 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다들 약간 라인을 빼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 섀도우를 내 생각이야. 섀도우를 예쁘게 해주니까 라인이 안 쎄도 이게 좀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미 36번
한땀한땀 이거 우리 스태프들이 맨날 한땀한땀 따는 거야. 파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팔진 않고 파는 거를 한땀한땀 해서 애들이 맨날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진짜 아이 메이크업은 내가 오래 활동했어도 나 진짜 셀프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속눈썹도 못 붙이겠고. 근데 요즘에 힘들어. 하나만 잘해야지 사람이. 연기면 연기면 더 보시고. 근데 요즘에 그 학생들 중에서도 속눈썹 셀프로 붙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잘. 야, 그거 진짜 기술자들이야. 잘 붙여. 더 보시고. 제가 눈이 크고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얼굴이 아주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상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뚜렷한 얼굴이 아니라고요? 눈은 뚜렷한 큰데, 얼굴이에요. 눈은 큰데 내가 막 입술이 크고 막 코가 높고 막 이러지 않잖아. 입술이 코가 높아요. 잘못 알고 계시네.